오케이.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저 중간고 8주까지 중간고사를 마치고, 그리고 중간고사까지의 그 평가 한 내용들을 공유한 후에, 그 다음, 그 지난 8주까지 내용을 복습하고, 앞으로 8주 배울 내용들, 그리고 기말고사에 대해서 예습하는 걸로 합시다. 오늘 시작은 먼저, 그 뭐죠? 성적 이의 신청부터 받도록 할게요. 자, 그 대충 내가 성적 이의 신청, 아니, 저 성적을 공지했는데 일단은 그냥 단순하게 퀴즈 1, 퀴즈 2, 퀴즈 3 성적들을 나열했고, 그리고 퀴즈 3는 퀴즈 2, 퀴즈 2는 40점 만점 시험이었고, 퀴즈 3는 80점 만점 퀴즈였고요. 그다음 중간고사가 100점 만점 중간고사였고, 그 다음에, 출석 점수를, 대략 출석 점수는, 이거는 뭐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파이널이 되면 다 수강했으면 다 만점을 받을 거니까, 지금은 좀, 앞서서까지 열어놔서, 그 진도대로만 들은 학생과 진도에 좀 앞서서 가는, 선행하는 학생들이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데, 나중에는 이거는 다별 차이 없을 거고, 활동 점수도 기본, 지금은 그냥 임시로 다 기록을 해, 현재까지 참석한 점수를 기록해 뒀지만, 나중에는, 한 주에 뭐, 예를 들어, 5회 이상이다. 그러면 뭐, 10주면 50회 이상이다. 그러면 저 50회 이상은 전부 다, 만점을 주도록 할 거니까, 너무 프레셔 받을 필요 없고, 단지 여기에 기본이 안 된, 일주일에 3회, 최소한, 참여를 안 했던 학생들은 메이크업을 하시면 될 겁니다. 특히 오늘 참석한 학생 중에서 이 저기 뭐냐 그김 중간고사를 결시한 학생들이 있으면 지금 얘기하세요. 이유가 뭔지 또 다른 저기 뭐냐 도움이 필요한지 만약 없으면 저기 다행이고 또 따로 할 얘기 있으면 채팅방에서 그 사정이 있으면 사정을 알려놓고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다시 얘기하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대충 자, 저기, 이 화면을, 지우고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성적 이의 신청할, 필요한 학생은 지금 얘기하도록 하세요. 손 들고 얘기하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요. 지금은 그냥 단순, 박성진 씨? 교수님. 얘기하세요. 박성진 씨 얘기하세요. 예, 혹시 퀴즈 3에서 답이 최소값이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근데 제가 최소값이랑 그리고 시옷을 붙인 최소값을 둘다 인정을 했는데, 근데 계속 마이너스 5점이 돼서 결국은 포기하고 그냥 놔뒀던 그랬어요? 걸로 기억합니다. 네네. 그래? 그러면 저기 박성진 군 어디 있어요? 박성진 군? 어디쯤 있나? 여기는 거기 34번에 있습니다. 34번 박성민 군 33대. 어느 점수 이거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180으로 해주면 되는 거죠? 네네네. 그렇죠? 오케이 다 그래요. 그러면 그 문제는 해결됐고 그래 프로그램을 짤때 아마 그게 아니 그 입력을 집어넣을 때 조교 선생님이 조금 구분 그 옵션 하나 더 줬었어야 되는데 오케이 또 다른 학생 교수님, 저 그리고 역시 주동 이전 아닙니다. 얘기하세요. 누구? 저도 혹시 구호명훈이라고 합니다. 몇 번이요? 그 바로 밑에 밑에 있습니다. 4번입니다. 고명훈 군? 예, 저도 고명훈 군 똑같이 어느 거? 최소값과 80? 똑같이 문제 3번에 예, 맞습니다. 알았어요. 오케이. 됐고. 또 다른 사람? 저 그리고 질문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또. 활동 점수에 이제 활동 점수에. 발표 점수 10점이 포함돼 활동 점수 10점과 발표 점수 10점이 포함되어서 총 20점 만점으로 나와 있는데 평소학습 하고 발표 그래요. 발표 점수는 동영상 발표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꼭 그렇진 않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그저 디스커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냐 안 했냐는 걸 우선 봤어요. 중간고사에서 발표한 거안한 거는 여기에 요번 여기에는 포함시키지 않은 거예요. 예, 이해했습니다. 기말에는 기말고사 PBL 보고서 발표한 거는 여기에 포함시킬 거고요.
알았죠?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예. 그래요.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다른 질문 없으면 이 파일을 일단 저장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그리고 조교 선생님한테 넘겨주도록 할게요. 고쳐서 반영하라고. 오늘이 20, 뭐, 3일인가? 4일인가? 자, 24일 정도로 해둡시다. 저장하고. 그 다음에, 화면 공유 중지하고. 자, 그래요. 자, 그래. 그럼 중간고사는,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우리 강의실로 들어갈까요? 우리 강의실이 이거죠? 강의실 홈으로 들어가자. 자, 화면 공유하도록 하죠. 화면 공유를 우리 반으로 하죠. 자, 오케이. 자, 오늘 7시, 서울 시간 오후 7시에 다섯 번째 오피스 아워, 즉 1주, 3주, 5주, 7주, 이제 오늘 9주 차, 오피스 아워를, 지금 줌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발표를 많이들 제출했어요. 거의 한 절반 정도 학생들이 뭐 다양한 방식으로, 어떤 학생들은, 그 스크린 캡처로 해서 보이스 아워 같이 보낸 학생들이 제일 많았고, 어떤 학생은 그냥 스마트폰으로 그냥 녹화를 한 학생도 있었고, 어떤 학생은 저기, 목소리학을 따로, 화면을 따로 해서 제출한 학생도 있었고, 또 목소리로 저기, 페이지를 좀, 저기, 자기가 제출한 보고서를 봐주십시오 하고, 목소리만 녹음해서, 직접 그 평가자가, 본인이 제출한 보고서를 넘겨가면서, 본인이 발표한 것만, 를 들으면서 평가할 수 있게 제출한 학생도 있고, 어쨌든 다양한, 방식으로 제출을 했어요. 이것은, 그냥 패스만 해야 될 학생들이라면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실제로 그 상위자들 중에서 누가 흉내낸 사람이고, 누가 진짜 본인이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본인 발표를 듣고 질문 답변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번 중간고사 발표는 의무가 아니라 그냥 선택으로 했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를 지금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걸, 군에서도 또는 집에 그런 환경이 없어서도, 그래도 스마트폰만 있어도, 녹음해서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기말고사 때는 다 제출을 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 그리고 평가할 때, 평가 점수 10점에서 반영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실력을 확인하고, 또, 그리고 그 마지막 주에, 15주차나 16주차에 그줌 미팅을 할 때는 실제 그 평가가 좀 까다로운, 그런 학생들은 시간과 순서를, 한 10명 정도 배정해서 직접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그렇게 했고, 예를 들어서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이 중에 1학년 학생이 누구였죠? 케네스도 1학년 학생이었죠. 케네스도 1학년 학생이었고, 1학년 학생들이 꽤 적극적으로 보면은, 다, 그, 다, 그 여러 학생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Hello, professor. Good afternoon. 여러분들이 My보는 name 데별로 is지장이 Kevin. 없을 거예요. This is 네 명이 my student 확인했고. ID. This is my. 그래서, 본인이 이런 식으로 그냥 본인이 한 내용을 10분에서 15분 정도 사이에 자기 본인이 깨우친 거를 중심으로 발표를 하면 되고, 기말고사 때는 그렇게 본인이 저기 fully understand 한 것들, 그래서 그 기록이 남아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모아서 제출하고, 그럼 그것이 자기가 깨우친 게 되겠죠. 그것들을 중심으로 중요한 것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발표하면은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자기 평가, 동료 평가 같이 하시고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 됐고, 그 다음에 공유 중지는 아니고 다른 화면으로 가서, 어느 거지요? 이거죠? 가서 뭐 그렇게 1학년 학생도 성실하게 따라오고 있고, 그 외에 내가 이 보고서를 한글 파일과 PDF 파일을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줬으니까, 요번 PBL 보고서
그 자기가 아직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 또는 자기는 최선을 다했는데 이거면 충분한가를 궁금해하는 학생은 이 보고서를 보시면 다른 학생들은 아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 내가 파이널 PBL 보고서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좀더 개선하면 더 좋겠다 하고 자유롭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하세요. 그리고 뭐 아래는 참고 자료인데 지금은 이제 이거 몇년 전에 이제 고등학교 인공지능 수학 교과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그걸 내가 저기 그 교과목 개발 교과 과정을 짜고 교과서 모델을 제시해서 지금은 교과서들이들 나와서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들 후배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것들을 배우고 고등학교에 대학교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행스러운 거는 여러분보다 윗사람들은 아직 이런 과목을 배우지 않고 잘 모르고 있으니까 지금 준비해서 사회에 나가면 여러분들은 크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는 이렇게 그 후배들이 여러분보다 더 많이 더잘 일찍부터 배우고 사회에 진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기회가 훨씬 더 적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이라도 남보다 먼저, 또 후배들보다 먼저 시작했다는 것을 굉장히 다행스럽게 해도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몇몇 학생들이 이제, 그리고 지금부터 9주차 이후부터 배울 내용은 지금까지 8주차까지는 여기 우리가 벡터, 내적, 노름, 코시, 슈와르츠, 부등식, 프로젝션부터 시작해서 연립방정식 푸는 거, 엘레멘터리 오퍼레이션, 룰, 리듀스드 에칠론 폼, 뭐 가우스 소거법, 뭐 행렬의 곱, 역행렬 그래서 이제 쭉 해서 싱귤라벨로 디컴포지션까지 배웠었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리고 그 함수의 그 저기 이그 2차 형식을 배웠고요. 그것이 SVD를 이용해서 그다음 함수의 리미트를 배우고 도함수를 복습하고 그 도함수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저기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그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빠른 속도로 그렇게 줄어드는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메소드까지 학습을 했고 그다음에 이어서 적분을 조금 하다가 이제 6주차, 7주차의 과제를 낸 학생들은 아직 보고서에 반영이 덜돼 있고 또 8주차 끝까지 해서 낸 학생들은 적분까지 반영 돼 있는데 어쨌든 이런 정도를 지금까지 8주에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주 때부터는 요 중적분을 마무리하고요. 중적분 별로 그러니까 크게 부담 가질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학생들은 그냥 복습하듯이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아직 이런 걸안 배운 인문계 학생이라든지 또는 예술계 학생이라든지 스포츠과학과 학생들 등은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근데 이런 걸 계산할 때는 이 코드를 이용하면 이 식은 이 코드를 이용하면 이렇게 답을 구해주는구나. 그리고 그게 의미가 그림으로 보면 여기서 요런 에리아를 구하는 거고, 이런 볼륨을 구하는 거고, 그리고 요런 선의 길이를 구하는 거구나. 그걸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코드로 구할 수 있다 하는 정도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면서 궁금한 거는 물어보시면, 중적분까지는 그냥 간단히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8주 동안 배운 내용에 대해서 이해되셨나요?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 물어보세요. 자, 물어보세요. 황성민 씨. 자, 지금까지. 김동명 씨, 지금까지 설명한 거에서 더 궁금한 거 있습니까? 박성진 씨, 지금까지 다 이해됐어요? 네, 이해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까지 이해한 것들, 잊어버리기 전에, 채팅방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한 줄씩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예습하도록 할게요. 자, 궁금한 거라든지 또는 내가 얘기한 것들 기억에 남는 거라든지 한 줄씩 채팅방에 다 남기고 준비됐으면 준비됐습니다고 선언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 9주차부터 학습할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참석한 학생 중에서 보자.
오늘 처음 온 학생 누구 있나요? Kenneth? Kenneth님? Do you understand what I have talked Yes, I today? understand. Okay, then you may leave one sentence that you think it is important. Okay? Yes, I'm In the writing it right chatting room. now. Okay. And 전자 1학년 학생 한명내 네, 봤으면 좋겠는데 엑셀 파일 한번 다시 볼까? 1학년 학생. 아, 여기 없네. 아, 여기 학년이. 그래. 아, 참. 오늘 여기 참석한 학생 중에 1학년 학생 있으면은 지금 얘기하세요. 1학년 학생. 저요. 케네스 있고, 케네스 네. 있고. 또 네, 다른 학생. 교수님. 누구예요? 최? 최민준입니다. 아, 최민준 군. 그래요. 지금 따라오는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죠? 쉽지 않았지? 예, 쉽진 않았는데 그래도 계속 강의 들으면서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걸 다. 완전히 다100% 이해하고 그러면은 전문가지.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여러분들은 지금 입문 과목을 듣는 거니까 아, 이거 인공지능을 이해하려면 이런 수학들이 사용되는구나 하는 그 용어에 익숙해지는 게 우선이고 그리고 그게 감이 안 잡히면 그러면 이제 물어보고 하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문제를 직접 100% 이해 못 하더라도 아, 이런 문제 이렇게 푸는구나 하는 걸 먼저 알아두고 그 답, 풀이 과정을 보면,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풀리지? 또 이게 어떤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되나 하면, 아, 이건 이런 공식에서 이런가 보다, 되는가 보다. 그러고, 계산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이 답의 의미는 아웃풋이 나온 그 코딩을 통해서 이렇게 풀수 있구나 하는 걸 이해하면, 그 다음에 그 아웃풋이 의미하는 바가 뭐다는 걸 이해하는 정도로 그냥 쭉 이해하면서 지나가면 그걸로 충분해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여러분들 전공에서 여러분들의 전공에 필요한 인공지능과 관련된 수학적 배경은 어디선가 다 배울 테니까 그때 다시 다 만나니까 그때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문제 이미 풀줄 알게 됐으니까. 그리고 그 각각의 단계가 어떻게 진행된 것도 알고 있으니까 실제 그 이론을 배울 때는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 최민준 군, 그래요. 요번에, 지금은 그, 저, 스테이터스가 뭐예요? 지금 임시평가에서는. 지금 A 받는다고 그래요. 그럼 돼 지금 있습니다. 같지만 계속 진행하면은, A 받는데 별 문제 없을 거고, 그리고 파이널 PBL 보고서 발표도 잘하고, 그때 내가 질문할 때 답변 잘하면 A 플러스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뭐 저기 공과대학이라든지 자연대학이 아닌 그뭐 인문대라든지 사회대라든지 예술대라든지 등등 그 다른 그런 전공 학생들 즉그 자연계 수학을 이저 저기 미적분학 2 또는 선형대 수학을 안 듣고 지금 이 수업을 인공지능 기초 수학 인문 수업을 듣는 학생 중에서 있으면 지금 나한테 얘기하세요. 자, 누가 있어요? 그런 학생이? 오늘 참석한 학생들 중에서? 없어요? 아무도? 다 공대 학생이에요? 다 수학과 학생이야? 아니, 소리를 못 내서들 그런가? 채팅방을 한번 들어가 볼까, 내가? 채팅방에 어딨냐? 그 채팅방에, 오케이. 여러분들이 기록을 좀 남기라 그랬는데, 지금 참석한 사람들이 지금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질문을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부 다 공대 학생이야? 인사캠 학생 없어요? 스포츠과학대 학생이나 예술대 학생 없어요? 오늘 참석한 학생 중에는? 오케이. 그러면 일단 그 특별히 만약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 그런 그 처음 시작점의 차이를 인정해서
그런 학생들 그룹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학생은 누군지 얘기하면 내그 학생을 유심히 보고 그리고 그 학생의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채워줘서 이러이런 부분을 더 채워서 그래서 임프루브 시키면 그 그룹의 리더가 될수 있고 그렇다 그러면 A 받는데 지장이 없을 거다는 방법을 알려주고 또 그렇게 되도록 지속적으로 학습을 시키면서 그러면서 도와줄게요. 오케이, 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중에서 A를 받고 싶은 학생들은 저기 뭐라 그러죠? 제 손 드는 거 한번 해보세요. 손 드는 거 해보세요. 자, A 받고 싶은 학생은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A 받는지 가르쳐 줄게요. 아까 지금 1학년 학생과 예술대 학생들한테 얘기했듯이. 자, 오케이. 됐어요. 자, 누군지는 알고 이 학생들이 내가 확인해 보고, 만약에 지금 미비하면 뭐가 미비한지를 내가 보고, 이런 부분을 메이크업하라고 내가 알려줄게요. 오케이. 기본적으로는 이 과목은 뭐 외워서 시험 보는 과목이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동영상 과목을 듣고 교재를 읽고 오픈 프로그램을 풀면서 그걸 다 이해하면 A 받는데 지장이 전혀 없을 거예요. 이해했으면 풀어본 것들 그냥 공유하면서 쭉 넘어갔으면 그냥 여러분들은 좋은 성적으로 패스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전혀. 근데 만약에 이제 처음 듣는 학생이고 또 수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약한 학생들은 이제 하다 보면 막히는 데가 있을 텐데 그 막힐 때 물어보고 또 설명해주면 그거에서 이해가 됐다 안 됐다 이해 안된 부분을 다시 물어보고 그렇고 또 답을 듣고 해서 이해가 되면 아 이해가 됐습니다 하는 거를 그 과정을 거치면서 아마 중간고사 때까지는 한 10개 15개 정도는 개념을 fully understand 하면 될 거고 기말고사까지 하면 한 20개에서 뭐 30개 정도의 주요 개념들에 대해서 fully understand 됐던 활동한 기록이 남아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 기록을 잘 모아서 well organized 해서 그래서 정리하고 그러고 자기 평가 그리고 동료 평가를 하고 그러고 그거를 발표를 잘 하면은 A 받는데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tentative standing에서 나중 그 강의 계획서에서 배정된 비중대로 다시 리스케일링이 되겠지만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미비한 부분을 자기가 조금만 노력하면 다 만점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 모든 항목에서 만점을 받는 학생은 당연히 A 플러스를 받을 것입니다. 발표 포함해서. 자, 그러면 지금 최민준 씨, 이승민 씨, 환성민 씨, 케네스, 고명훈 씨, 장재효 씨, 엄주연 씨, 박성진 씨다그 fully understand 했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방법은 다 가르쳐 줬어요.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도록 하세요. 오케이? 그래요. 그 다음 계속해서 이제 화면 공유를 하고. 자, 이제 중간고사 이후로 할 내용들 설명하겠습니다. 자, 9주차 이후로 배울 내용들 설명하기 전에 더 궁금한 거 있는 학생은 질문하세요. 박성진 씨? 박성진 씨? 질문하세요. 김동명 씨? 김동명 씨? 괜찮아요? 자, 그럼 질문 다 없는 걸로 생각하고 왜 귀한 시간에 지금 만난 거예요?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도 뭐 정말 지금 날씨가 아주 추워지기 겨울이 되기 전에 정말 훈련도 많고 그리고 공부도 집중적으로 하고 아카데미 액티비티도 인텐스하고 또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도 아주 인텐스한 그런 이제 좋은 시즌을 연애하기도 좋고 또 캠핑하기도 좋고 한 그런 시즌 10월달 중순을
이제 보내고 있는 그런 때예요. 이런 때 바쁘고 하지만 이런 때 우리가 그 저기 배울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때 지금부터 한 2주 동안 집중해서 배울 내용들은 중적분을 먼저 마무리하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중적분은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것을 몇 가지를 보시고 이렇게 코드를 구할 수 있다는 걸 해둬야만 나중에 이제 통계에서 그 확률을 계산할 때, 그래서 식이 나오면 그걸 계산을 해야 확률값을 구하지, 아무리 이론은 알고 있고 하더라도 컴퓨테이션을, 카운팅을 할수 없으면, 계산할 수 없으면, 그러면 답을 구하지 못하니까 배운 지식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실제 계산 능력은 갖추도록 하세요. 그 의미에 대해서는 토론하시고, 그래서 적분이 이제 그 X축을 중심으로 먼저 적분을 하고 Y축을 중심으로 다음에 적분을 하는 것과 Y축을 중심으로 적분하고 X축을 중심으로 적분을 그 나중에 하는 것에 이제 같을 때와 다를 때의 차이가 뭐냐 하는 이제 그런 이유, 준거 등.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통계에서 배울 내용들은 대부분 이게 후비니 정리의 조건을 만족해서 적분 순서의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경우로 조정을 해서 문제를 만들어서 풀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코드만 이해해도 그 통계 기본적인 거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수학에서는 다른 각도로 더 공부를 해야 되지만 통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내용만 있어도 하는데 어려운 점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통계 시작했으면 뭐 샘플이 뭔지, 평균이 뭔지, 미디안이 뭔지, 퀀타일, 4분위 수가 뭔지 이런 것들 대충 알아야 돼요. 자꾸 나오는 용어들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베리에이션, 분산이 뭔지, 이제 데이터들을 주면은 데이터들에서 분산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 표준 편차,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통계 기본적인 거는 다 갖춘 셈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확률을 배우게 되는데, 확률, 그러니까 이게 인공지능을 하려면 그러면 이게 확률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어느 쪽에 더 베팅을 해야 되는지를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확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확률을 하려면 모든 경우의 수를 세야 되니까, 그러니까 순열 조합, 이게 수열이 아니라 순열이죠. 수열은 시퀀스고 순열이 퍼뮤테이션이에요. 순열 조합, 퍼뮤테이션과 컴비네이션이 카운팅 테크닉의 가장 기본이죠. 그 다음에 이항 정리를 알아야 되고, 그게 나중에 분포하고 관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멀티셋의 순열, 멀티셋의 조합. 이게 이제 이거는 아마 멀티셋의 순열 조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안 배웠을 거예요. 그걸 요번에 이제 처음 배우게 될 거예요. 이산수학을 배운 학생이나 그때 배우지, 고등학교 때는 멀티셋의 순열 조합을 안 배우니까요. 근데 실제 사회 문제에서는 이 멀티셋의 순열 조합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도 알아야 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전체 경우수 분의 그 사건이, 특정 사건이, A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를 카운팅해서 비율을 구하면 그게 확률이 되겠죠. 그 확률이 이제 무엇을 어디다가 예를 들어서 동전을 뭐 이렇게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무엇이냐는 건 실제로 던져보면은, 랜덤하게 100번을 던져보면, 랜덤하게 500번을 던져보면 확률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이론들이 그 n을 만약에 무수히 많이 아주 크게끔 그 트라이를 여러 번 한다 그러면, 그러면 대개는 그 실제 시행에서 얻어지는 확률이 수학적인 확률로 수렴한다는, 그게 대수의 법칙. 실험을 여러 번 하면은 확률이 수학적 확률에 수렴한다는 게 대수의 법칙이에요. 이 대수가 알제브라가 아니라 라지 넘버예요. 라지 넘버의 법칙이에요. 대개 이런 것들을 이제 인공지능을 하려면 이런 개념들이 계속 반복해서 사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확률도
그냥 확률이 아니라 조건부 확률, 사전 확률, 사후 확률이라는 확률의 구분. 즉,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A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B 사건이 일어나는데, A 사건이 일어난다는 조건 하에서 B 사건이 일어날 확률. 뭐 이런 게 이제, 조건이 있는 그런 조건 하에서의 확률이죠. 이제 그런 확률들이 사실은 사회에서 더 필요하죠. 그렇죠? 이 조건부 확률에 대한 개념은 최소한 알아야 돼요. 뭐 나머지들도 더 많지만 그런 걸다이 짧은 시간에 할 수는 없으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앞에 용어들 배우고 카운팅하는 그 코드들 실습해 봤으면 그다음에 조건부 확률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조건부 확률에서 이미 아직까지 진도를 못 나간 다른 과목들 시험 보느라고 진도를 충분히 못 나간 학생도 있지만 또이 과목만 듣는 학생들은 이미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을 마친 학생들이 많아요. 특히 그 예가 몬티올 프로블럼인데 그 몬티올 프로블럼을 학습하고 토론하면서 이 조건부 확률에 대한 개념을 대부분들 이해하셨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베이즈 정리. 그러니까 베이즈 정리가 이제 이 조건부 확률에 대한 수학적 컴퓨테이션을 가능하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공식이고요. 이론은 간단합니다. 어떤 학생들이 이미 토론을 해서 베이즈 정리를 아주 쉽게 설명해 줬으니까 그 여러분들이 열린 게시판에 들어가서 보시면 파이널 라인 선언한 내용들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리파이널라이즈 하거나 본인 코멘트를 보태면서 이제 그거 이해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률 변수에 대한 개념이 소개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도 배웠던 기대값,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한 내용을 한번더 학습하고 그걸 기반으로 확률 분포에서 그 중에서도 이제 이산 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한 이제 구분을 해서 확률 분포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이항 분포 같은 정규 분포 같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시험 보면은 그게 이제 정규 분포를 이루도록 그렇게 문제 난이도를 조절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분포는 사회 모든 데 포함돼 있으니까 그게 이산 데이터에 대응하는 그런 이산 확률 분포와 그 연속 함수들 연속인 그런 데이터들의 를 다루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가 continuous probability distribution 에 대해서 구분해서 그래서 그 이산 확률 분포에 대해서는 summation을 또그 연속 continuous probability distribution에서는 integral을 사용해서 계산을 하는 것들을 한번 간단히들 연습하시면 됩니다. 통계는 그렇게 아주 중요하지는 않으니까 꼭 알아야 될 것만 그렇게 해보시고 궁금한 것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분포만 돼도 이 책으로 몇 권이 있을 정도로 다양해서 이걸 다 공부한다는 거는 그 입문 과목에서 불가능하고 되게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특징들, 서로 어떤 관계가 있다는 뭐 그림 하나만 머릿속에 담아두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공한 내용을 그 PBL 보고서에 담아두고 그것을 나름대로 이해한 그런 문장으로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센트럴 리미트 띠어렘이 이제 이 통계를 배우면 이런 모든 걸 거쳐서 이 도달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정리고요. 중심 극한 정리가 그리고 이 중심 극한 정리학과 이 앞에 것과 좀 앞에 것들이 대부분 중심 극한 정리를 따르는데 그거에서 약간 예외인 그런 케이스가 코시 분포라는 것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럼 이것은 그냥 기초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한 2주 동안 해야 될 것이 그 부분이고, 그리고 이걸 다 배워야만 아까 분산을 배웠으니까 이 공분산을 이해할 수 있고, 그 공분산을 이해해야만 공분산 행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알아야 될건이 공분산 행렬, 즉 여러분들이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이 공분산 행렬을 만들어내는 것을 필수적으로 해야 돼요. 그것만 하면 이 통계 파트 3에서는 여러분 기본은 된 겁니다. 그 기본이 되면 여러분들은 다 패스해요. 나머지는 그 깊이 아냐 또는 저기 넓게 아냐 하는 거는 그 정도의 약간의 차이고 패스하냐 안 하느냐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공분산행렬을 만들어낼 수 있냐 없냐는 것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발표하면 이 부분을 발표를 하냐 안 하냐는 걸 보는 거고, 그리고 발표를 했으면 이거에 대해서 얼만큼 이해했는지를 구두로 물어봐서 그 이해도를 확인하고 성적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공분산행렬을 이해해야만 이 공분산행렬의 SVD를 적용해서 하는 이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를 이제 소개할 수 있어요. 그이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 주성분 분석이 바로 인공지능의 가장 중요한 시작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앞에 거그 행렬 그리고 미적분 그리고 통계를 배운 이유는 이 주성분 분석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SVD를 배운 이유가 바로 이 주성분 분석을 이해하기 위해서고, 이 공분산행렬을 그 배우는 이유가, 이 통계를 다 배운 이유가 이 주성분 분석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운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자, 황성민 씨? 황성민 씨? 네. 이해해요? 지금까지 내가 한말 이해됩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SVD 배웠죠? 예. 그쵸? 그 다음에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 배웠죠? 그쵸?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여러분들이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만드는 거를 실습하겠죠? 그세 개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어야만 이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 다음 단계를 이해할 수 있다. 2주 후분 안에는 이걸 PCA를 시작할 텐데, 그 전에 PCA를 시작할 준비가 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됐어요. 다른 학생들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우는 것들이 다왜 이렇게 많이 배워? 그리고 뭐 이렇게 복잡해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지금 얘기했듯이 인공지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PCA를 꼭 이해해야만 되는데, 이 필수 단계인데, 이 PCA를 이해하기 위한 백그라운드를 학습했고, 그 백그라운드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돼야 될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SVD,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서드, 그다음 코어 리베리언스 매트릭스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은 토론들을 이미 했어요. 지난주 한 열흘 동안 보니까 굉장히 많은 활발하게 토론을 했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정말 이 SNS 시대, MZ 세대가 뭔지 내가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이 이전 세대하고는 확실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SNS로는 디지털 공간에서는 세계 어느 나라 학생들보다 더 토론을 효과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제 토론 통계 부분은 이게 이제 시험 기간에 그 통계 저 토론한 거라 나도 채점하느라고 바쁘고, 그래서 적절하게 조언을 해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막 3만 너무 너무 많이 빠른 시간에 다양한 그 토론들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기보다 산발적으로 진행돼서 약간 두서가 없으니까 그 아래 보고서 보고 참고해서, 그래서 웰 오가나이즈하게 파이널라이즈 시키시고 파이널 오케이를 받으셔서, 그래서 파이널 PBL 보고서 만들 때는 잘 만들도록 하세요. 이렇게들 발표들 했고, 케네스 군 1학년들 얘기했네요. 자, 그러면 공지사항에 대해서는 그 정도 얘기하면, 지금 8주차까지 다 복습했고, 그 다음에 9주차 이후로 앞으로 PCA까지, 또 PCA 이후에 이제 배울, PCA 배우고 나서는 바로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열린 그 문의 게시판은 이제 그 지금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그 60명이 넘는 학생들이 활발하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다가 이미지도 많고 첨부 파일도 있고, 그러니까 거의 우리 아이캠퍼스 시스템이 제공하는 용량을 거의 다 썼고, 그래서 열린 게시판을 이제 문의 게시판은 중간고사 8주까지만 쓰고, 이제 9주차부터는 열린 게시판을 이제 8주차 9주차부터는 열린 게시판을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문의 게시판을 뜨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죠. 근데 아직도 문의 게시판에만 보고 열린 게시판으로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는데, 9주차부터는 모두 열린 게시판에서 활용해야 될 거예요.
그 정성수근역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민욱군? 이게 날짜를 한번 보면은 이게 무슨 며칠 날 했지? 11월 19일 날도 여기다 얘기하고 15일 날도 여기다 했는데 19일 날 무슨 얘기를 한 건가 한번 보자. 정성숙은 답은 좋네요. 그리고 오피스아워에서 얘기하라고. 정성숙은한테 내가 오피스아워에 와서 얘기하라고 얘기했는데 답이 없는 걸로 보면 정성숙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질문을 하고 자기가 질문한 거에 대한 답도 확인을 안한것 같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정성숙은 메시지함에 가서 정성숙은 메시지함에서 찾을 수 있나? 이걸 내가 어디서 찾지? 이게 검색을 할수 있지 않나? 그렇죠. 정성수 군이 나왔네요. 정성수 군이 이제 답변을 하나 주도록 할게요. 정성수가 답은 좋네. 무엇을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답을 하라고 조 교수님한테 얘기를 해줬네요. 자, 답장을 줄게요. 열린 게시판에서 질문하세요. 하고, 아래 답을 줬습니다. 열린 게시판에서, 답은 아래에 이미 주었는데, 확인, 못했나 보군요. 이 그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네. 하라는 대로 지시한 그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정성승부 문제 해결됐고 다시 뒤로 가서 이제 열린 게시판으로 가죠. 열린 게시판으로 훨씬 빨리 뜨죠? 시간이 이제 얼마 남았나? 12분 남았나? 예. 열린 게시판에 보시면 벌써 파이널 한 것들이 이게 열흘, 여기 한, 이게 한 열흘밖에 안된 건데,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벌써 한 100개 이상의 아마 토론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파이널만 해도 지금 저기 한 50개 이상이 벌써 파이널 선언이 됐고,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베이스 정리가 적용되는 예인 몬티올 문제에 대한 토론이 파이널라이즈 됐고, 다른 교재에서 찾은 데이터의 공분산 해결을 구하라는 것도 파이널 오케이를 조 교수님한테 받았고, 또 연속 확률 변수 X의 기대값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것도 여러 학생들에 대해서 얻었고, 특히 몬티올 문제는 이게 아마 이거를 이해한 학생들 숫자가 아마 20명이 넘는 것 같은데 거의 토론에 그동안 참여했던 학생들 숫자가 그러니까 굉장히 잘 정리했어요. 장제욱은 여기 있습니까? 장제욱은 여기 있어요? 아주 잘 정리한 것 같아요. 이해가 쉽게 아주 쉽게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 구해라. 그 다음, 박민서 씨? 박민서 씨? 여기 있어요? 박민서 씨? 박민서 씨는, 인터랙티브 2를 얘기를 해서 내가 초안을 만들어서 보내줬는데, 이거 여러분들도 이거 보시면 알지만, 이 다운을 받아서, 그래서 다운받았죠? 다운받은 파일을 압축을 풀어서, 압축 풀기가 있나? 압축을 풀어서 보면 뭐 예를 들어 몬티올 문제에 대한 실습 자료를 그 아까 실제로 실습해 본 것을 코드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 1000번 실행했을 때는 뭐 이러이 그 조건에서 이러이러한 시뮬레이션이 돼서
어떤 결론에 이르고 315번을 해서 한다 해서 랜덤하게 시작하면 처음에 세 번째를 선택해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상품이 어디에 있는 거 돌아가는 뭐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렇듯이 내가 이게 이 친구가 이제 감이 있어서 이제 이런 걸할수 있다고 내가 하는 일이 이런 것들 해온 일, 내가 개발한 게 이런 것들인데 여러분들이 요번 강좌를 끝나고 나면 마치고 나면 이런 일들을 할수 있게 될 거예요. 고등학교 때 배우면 뭐 도함수를 구한다, 면적을 구한다, 뭐 부피를 구한다, 뭐 평균을 구한다, 표준 편차를 구한다 그런 게 간단한 코드들로 여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간단한 코드들로 그다 구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고등학교 때 그렇게 많은 오랜 시간을 해서 배운 내용들을 다 이제 대학교 때 이해했으면 간단하게 이렇게 툴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HTML을 만들고 그리고 그거를 어디에 웹에다가 띄워놓으면 그러면 그 내가 만든 이그 클라우드 컴퓨팅 툴을 이용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간단한 요 사이즈가 이게 그 얼마 안 돼요. 이 보십시오. 이 보시면 이 HTML 파일이 인덱스 파일이 이게 용 박민석은 인덱스 파일이 저 텍스트니까 속성 한번 볼까요? 속성이 용량이 얼마예요? 겨우 56K밖에 안 되죠? 이 56K밖에 안 되는 이 텍스트 파일 여러분들 편집은 여기서 하시면 돼요. 소스 보기에서 소스 보기로 하면 요 간단한 요 파일이에요. 요 파일에서 요 여러분들이 요 툴만 바꿔준 거예요. 여기 요 코드만 요 사이에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리고 앞뒤에 설명을 단 거죠. 이걸 프로젝트로 수행을 했고, 그러면서 이걸 완성하면 내가 가산점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툴을 만드는 것을 이제 프로젝트로 수행하고, 이런 학생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상 내가 이미 뭐 수십 개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런 도구로, 모아서 만들어 두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강좌가 끝나고 나서도 어디서든지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수행한다든지 또 미분, 적분, 행렬 계산 등등을 쉽게 할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프로젝트로 제출하면 그러면 발표할 기회를 주고 고칠 부분 고쳐서 그 수정된 것들을 모아서 우리 강좌에서 제공을 해주면 여러분들은 그 모든 걸 한꺼번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러면, 다른, 과제를 안 하더라도,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코드를 다 짜서 실습들 해봤으니까, 그 코드를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이 수십 개, 수백 개 이런 실습들 내가 만든 것들을 해봤으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그게 프로젝트로 이해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네, 한마디만 더 하고, 여러분들한테 질문할 시간 준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7시니까. 자, 박민서 씨, 한보람 씨, 정은교 씨 다들 열심히들 했어요. 그, 한보람 씨도, 그리고 또 정은교 씨도 이제 이런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어서 수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박성진 씨, 경사강법, 그래. 경사강법이 지난 중간고사 전에 그원 베리어블 펑션에 대해서 또투 베리어블 펑션에 대해서 또는 그뭐쓰리 베리어블 펑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는데 그 취합이 잘안 됐으니까 기말고사 때는 그걸 포함시켜서 제출해야 되니까 리파이널라이즈를 지금까지 그 후에 자신이 제출하고 난 후에 그 토론된 내용들을 잘 모아서 파이널라이즈 시키고 리파이널라이즈 하셔서 파이널 오케이 받으면 그거를 이제 본인 보고서에 포함시키면 되지요. 본인이 이 그레이든 디센트 메소드는 PBL 보고서에 제대로 된게 없으면 감점 받으니까 이 토론에 꼭 참여하도록 하세요. 코비리언스 매트릭스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고 몬티올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미 토론됐으니까 다른 학생들은 굉장히 다행스럽죠. 지금 다른 과목들 기말고사, 중간고사 보고 왔는데 이미 다른 학생들이 굉장히 주요한 개념들을 잘 정리를 저렇게 해줬으니까 그걸 보고, 이해하고 그걸 자기 말로 다시 잘 고쳐서 리파이널 선언하기만 하면 그러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에 보면은 추월분해에 대한 하우스홀드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두 언급됐고, 뭐 옛날에 하우스홀드 트랜스포메이션이 굉장히 중요했고 추월분해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지금은 SVB가 더 중요한 거고요. 자, 그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소리가 곧이요. 오케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QR분의 베이스 정리, 그 경사각법, 거기에 이제 확률, probabilistic gradient descent method, 확률적 경사각법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 이 경사각법에 대해서만 정확히 아시면 되고, 보고서에 포함되고, 여러분들이 발표만 잘하면 돼요. 몬티얼 문제들 얘기했고, 극자표 이중 적분하는 거 포함, 여러분들 파이널 PBL 보고서에 포함돼야 되고, 그 다음에 기대값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거 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 저기 경사각법들이 좀 산만해져서 내가 내 원고를 줬으니까 참고해서 마무리하면 된다고 얘기해 준 겁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중요한 내용들은 다 얘기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공유 중지하고 자 마무리합시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본인들이, 오늘 내가 한 얘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실, 지금 물어보세요. 또 2주 후에 만날 때니까, 2주 후는 바로 PCA 들어가게 되니까, 그 전에. 없어요? 박성진 씨? 다 이해했습니까? 예, 이해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everybody should write one or two sentences summary of what we have done and what you understand from what I said. 자, 채팅방에 그 오늘 우리가 나눈 얘기들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빠뜨리지 말고 다 정리하고 그리고 say goodbye 합시다. 서울 가서 봅시다. 자, 질문, 그, 채팅방에 그 요약하는 동안, 다른 학생들은, 그, 저기, 궁금한 게 직접 구두로 물어보고 싶은 학생은, 구두로 물어보도록 하세요. 채팅방. 구두로 물어보도록 하세요. 왜, 목소리를 내는 게좀 까다로운가? 그러니까, 얼굴을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보여줘도 되고, 기말고사 때는 전부 다 가능하면, 이거 시간을 둘로 나눠서도 서로 얼굴을 보고, 직접,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채팅방이 어디 있냐? 더보기 채팅 여기 있네. 채팅방에서 전체 열고 Ctrl O, Ctrl C 해서 채팅방 더보기에서 채팅방 이 저기 그 모두 채팅방이 왜 전체가 다안 보이지? 저는 끄고 채팅방이 어디 있나? 여기 있다. 아니 왜 회의 채팅이 왜 하나씩밖에 안 떠요? 전체가 안 뜨고? 아, 여기 있구나. 컨트롤, 컨트롤 C. 오케이. 자, 내가 채팅방에 지금 들어와서 봤어요. 자, 궁금한 거 내가 쭉 보면서 여러분들이 물어본 거에 대해서 답을 줄게요. 자, 엄지현 씨 들어왔고, 테네스 들어왔고, 다 들어왔고, 예, 오디오가 안 들려서 예, 오디오 다시 이제 소리 들리게끔 정리했고, 활동 점수에 대해서 설명해 줬고요. 그리고
케네스림 군이 잘 요약했고, 이승민 군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후배들은 더 이제 일찍부터 다양한 내용을 정기고과에서 배우니까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보다 사회에 5년 먼저 최소한 나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전해요. 그래요. 미드텀 PBL 보고서 제출한 후에 토론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것들을 학습하면 빠른 시간에 앞으로 2주 동안 배울 내용을 캐치업하고 저기 PCA에 학습할 준비가 될 거예요. 그다음에 최민준 씨가 1학년 수준에서는 타하고들이 작성한 게시물을 보고 이해하고 원리에 대한 풀이 방법을 익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질문과 답변을 해서 이해했습니다. 라는 코멘트를 남겨놓고 보고서에 그 내용을 담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1학년 학생한테는 특별히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장재호 씨는, 그래요. 행렬분해 미적분을 짧은 시간에 깊게 공부하고 토론하면서 실제 실생활에 활용하는 지까지 파악해 왔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인공지능 관련 진로 설계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엄주현 씨가 앞으로 베이지 정리, 베르누이 뭐 공분산 행렬을 구하는 거 등을 학습하고 최종적으로 그렇죠. 공분산 행렬을 구하는 것이 목표다. 여러분들의 데이터로부터. 소셜 데이터로부터. 그다음 이승민 씨가 극좌표와 이중적분 뭐 그러니까 이게 PBL 보고서에 그러니까 이중적분을 여러분들이 할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줘야지 돼요. 그거를 모르면 확률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의미가 없으니까 계산 못하고 구할 수 있다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PBL 보고서에 당연히 이중적분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걸할수 있다는 것을 본 과목에서 학습했다. 그래서 깨우쳤다. 그 내용이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SVD,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 코버리언스 매트릭스를 이해해야만 이제 PCA를 학습하고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를 이해해서 활용할 수 있다. 그 내용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재호 씨가, 앞으로 확률 부분은 주요한 개념들 위주로 학습하여 나가면서 결국은 파이널 보고서에 공분산 행렬, 또 주성분 분석, 그 다음에 5차 역전법이 다 포함이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잘 토론에 참여하고,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의 언어로 발표할 수 있을 만큼 well written하고, 그거를 잘 발표하고, 그리고 그거를 듣고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적절하게 할수 있으면, 그러면 좋은 성적을 받고, 본 과목을 패스할 수 있을 것이다. 얘기한 것을 마무리하면 이제 1시간 됐네요. 그래요. 수고들 많았고, 그럼 시간이 됐으니까, 여러분들 다 바쁜 시간일 테니까, 이제 마무리하고, 다른 일들 해도 됩니다.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내가 여기서 녹화는 여기서 마무리할 테니까, 더 개인적인 질문들 하셔도 됩니다. 자, 질문하세요. 아이고, 이게 뭐야, 녹화가, 이거, 본 화면, 아니다. 이게 녹화가 안 됐을지도 모르겠네. 이상한데. 자, 녹화가 어떻게 된 건지. 일단 여기서는 나가자. 그래,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여기서 이건 나가고 잠시 나가면서 나가고 여기 나가기. 자, 그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 질문하세요. 자, 여기서 재는 끄고 나가기가 아닌데. 궁금한 거 지금 물어보세요.
녹화를 녹음을 했는데